어제 눈이 왔어요. 네, 저는 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눈을 잘 많이 못 봤는데 또 중간에 이제 성장하면서 필리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눈이 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도 눈이 오는 날 아내와 함께 바깥에 나가서 눈을 맞고 싶어서 외출해 있는 아내를 급히 불렀어요. 와서 이제 눈을 함께 맞아보자 그러고 왔는데 아내가 도착했는데 눈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뻘쭘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눈은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설레게 하고 뭔가 익숙했던 색깔들을 다 하얗게 변화해 놓고 그래서 눈이 올 때면 우리는 항상 동심의 세계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눈을 보니까 이렇게 눈 싸움을 할때 이게 눈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리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오리 이렇게 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봤는데 오리 틀을 막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아파트를 조금 이렇게 나가는 그 길목에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거예요. 오리를 막 만들고 있는데 눈은 있는 눈 없는 눈다 모아서 이렇게 만드니까 중간에 막 모래도 끼고 막 흙도 끼고 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야, 흙이 꼈으니까 얘는 버려야 돼. 그러고 막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눈을 좋아하냐면 하얗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근데 눈을 왜 싫어할 때가 있죠? 언제요? 눈이 녹기 시작하면 막그 신발에 묻고 그게 진흙으로 변하고 차에 막 튀면 이제 차를 또 세차를 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염화칼슘을 뿌려져 있으면 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이 하얌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새하얗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안에서 이제 엉겅켜져 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다시 드러나면서 괴로워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은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주제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자랑하고 싶을까요? 내게 조금 남들이 가지지 않은 좋은 것이 있을 때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인스타 사진을 찍죠. 뭔가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 화려할 만한 것들을 자꾸 찍어서 올리고 공유하고 혹은 실제적으로 그거를 사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곧 그것이 자신의 삶에 반영이 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아, 이거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거나 좋은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혹 자신이 경험한 일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좋은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줄로 설명하면 바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예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갈라디아 이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를 정리한다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주 동안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정말로 그의 권면, 율법에서 멀어져야 하고 율법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그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가 가장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 문장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 바울은 자신을 감옥에 갇혀 있게 하고 40대 한대 감암매를 다섯 번 맞게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 형제들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이두 가지의 부름을 같이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고 믿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무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공동체예요. 이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요. 자,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해요.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 어떤 범죄한 일이 교회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 내 주변에서 드러났을 때 믿는 영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젠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게 조금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잘 챙겨주고 뭔가 배려하고 뭔가 칭찬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원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함에 대한 의미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 기억하세요,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온유한 마음에서. 왜 이것이 첫 번째 하는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자,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고등부 다녀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 순수한 믿음이 대학 청년 오면서 더 순수하고 더 진지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타협선을 찾아요.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막 고민했다면 대학생 되고 나면 주일 예배 잘 안 드려도 된다라고 스스로 타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집에서 드리는 예배든 예배의 시간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지키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음을 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내 시간에 가장 우선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지하고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화가 낼 일도 아니고 내가 싸워야 할 일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만 남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마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겸손함을 유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일이 굉장히 많죠. 정말로 짜증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요, 짜증날 때가 많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아주 사소한 일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대접을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자존심의 스크러치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화는요, 자존감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존감이 낮다라고
판단하죠. 그것도 굉장히 큰 실수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 중심을 보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잡는다라는 것은요, 질서를 세우다, 바르게 설수 있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땅 가운데서 가장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세상을 바르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세상을 바르게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복음의 증거, 말씀을 가리키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서도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계세요? 제가 순장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순모임 가운데도 복음이 필요하다. 순모임 가운데 모여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순장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때로는 목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을 때마다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찬양팀 가운데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은사팀 가운데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표현해요. 공감. 자, 바울은 2절에서 이 공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 영적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폴트 공동체와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순장과 순원이 마음이 공감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2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에서 시작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짐을 지고 있는 나만 생각하고 그것은 각자의 짐을 각자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상태인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서로 짐을 나누어진다라는 것은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의 짐이 아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행위는요, 그 짐을 나누어진 행동만으로는 사랑이 완전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나누어진 다음에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짐을 함께 나누어 줬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책임감이요, 책임감.
사랑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되 끝까지 책임질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로는 섬김의 자리에 응하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냥 모든 시작과 끝이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한 번의 섬김의 자리는요, 그것이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14살에 처음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37인데요 지금까지 찬양인도를 하고 중간에 찬양인도를 하지 않았던 6개월이라는 시간 외에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군대에서도 찬양인도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로 작정하고 한 번 하나님의 짐을 함께 지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는 걸 믿는다면 내 인생이 그것이 평생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물음표가 뜨는 거죠. 함께 짐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왜 바울은 5절에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요, 자신 삶 속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믿음에 대한 책임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그 일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해야 해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아무것도 아니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은 자기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 고만하여지지 말고 자랑하지 말며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그것을 행하라는 의미가 이 3, 4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들도 생기죠. 때로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나 이만큼 하고 나 이만큼 섬겼어. 근데 너는 더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막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곧 자랑이 되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할례받음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막 콜링 시즌이잖아요. 아직 전화를 못 받은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십시오. 전화를 해서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화의 패턴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일단 전화했을 때 진지한 목소리는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전화했을 때 항상 들떠 있으면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다 들떠 있는데 또 진지하게 얘기할까 봐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화하고 통화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 혹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 둘 다 경험해보고 지나왔던 인생이기에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쉬울 때 헌신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가장 어려울 때 헌신되기를 원하세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각자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를 가지고 누구는 목사로, 누군가는 멘토로, 누군가는 리더십으로, 다락방장으로, 순장으로 은사팀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으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내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7절 초반부를 보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죠. 언제 우리를 속이게 됩니까? 내가 불리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유리해지길 바라며 사람들을 속일 때, 스스로를 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본문이 말하는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일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고, 어떤 상황일 때도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믿음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며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사고하고 내 인생을 계획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 내가 계획을 해요. 막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이땐 뭘 해야 되고, 이땐 뭘 해야 되고, 이땐 뭘 해야 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계획한 나의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 채 그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 믿음으로 걸어왔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헌신되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낙담된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었던 이유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요, 필리핀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 그 오른쪽 귀 밑에 그 달팽이관 옆에 큰 혹이 있으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머리 쪽을 오픈해서 이제 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8시간 수술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셨고 필리핀에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제 나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숙집에 하우스생들이 7명 있었는데 저랑 누나 그리고 그 같이 일을 도와준 현지인 그 누나 2명이서 이렇게 4명이서 하숙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막 2학년, 누나 대학교 1학년 뭐 그럴 때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막 하다 보니까 하숙생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큰 집에 하숙집에 아무도 없고 저랑 누나 그리고 일해주던 필리핀 그 누나들도 이제 각자 집으로 가고,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어머니가 오셨고 아버지도 같이 오셨어요. 그 큰 집에 아무것도 없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게 사라진 것이죠. 근데 그때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 장롱 밑에 있는 동전도 막 이렇게 찾아서 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에 기도하고, 주말 되면요 여전히 예전과 같이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사역을 도왔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미용 선교를 하시고 제가 이제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미용 선교를 하러 가는 날 차비가 없어서 혼자 갈 수 있는 차비밖에 없어서 제가 못 따라가고 어머니만 가셨어요. 안티폴로라는 지역에 산악 지역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가셨는데 차비만 가지고 갔는데 선교사님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차비만 좀 빌려주세요라고 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용 선교 다 하고 있더니 선교사님이 옆에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집사님, 제가 이제 그 마닐라 쪽으로 내려갈 일이 있는데 혹시 같이 갈 수 있으면 제가 태워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집까지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막 정말 쌀이 떨어져서 기도했는데요, 그때 당시 한인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운전하는데 자꾸 저희 가족 모습이 눈에 보여서 도저히 못 가겠어서 와서 쌀을 주고 가신 거예요. 저희 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쌀을 주고 가시고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주고, 권사님 제가 한번 섬기고 싶었는데 오늘 그날인 것 같다고 섬기고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고 먹히셔서 삶이 유지되었고 생활이 유지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진짜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취업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오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있다면 바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길을 멈추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육체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가지 말라고 강조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 반드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해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삶의 선택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 충만하고 명철을 가졌다라고 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분야는 내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성악을 했어요. 그게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성악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악을 해서 어렸을 때 막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성악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고 제 은사를 찬양의 은사로 바꾸셨어요. 성악을 했을 때는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나보다 예배인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배를 인도를 한다면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 누가 예배를 인도를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무지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체로 거듭나 새롭게 된 인생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노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누구를 이겨내지 않겠노라 결단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하고 살아가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저 사람 반드시 이겨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로 썩어질 것을 얻게 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맺느냐? 바로 영생을 맺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얻게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것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위대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함께 내 삶 가운데 초대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변화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포기해요. 어떻게 포기하냐? 이건 좀 나한테 불리한 것 같아, 믿음의 길.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막 시간을 막 내서 이런 스펙들을 쌓고 세상에서 잘 될 만한 일들을 빨리빨리 공부해서 빨리빨리 뭘 준비하는데 나는 뭔가
믿음의 길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부딪히고 저기에서 부딪히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세상에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는 건데 짠맛 어떻게 내요? 고민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부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짠맛이 나는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고민하며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포기하고 싶죠. 누군가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포기하고요. 누군가는 세상이 주는 유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여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했을 때 포기될 수 있는 길이라면 애시당초 시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길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했다고 하여서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길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걸 느끼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디부터 시작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다시 처음부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길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타협 없이 걸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본래 타협이라는 단어는요 좋은 단어예요.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협의를 이룬다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타협하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 절대적 진리인 믿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바울이 만약 이 율법주의와 타협이 했다라면요, 그는요 핍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율법주의가 말하는 할례를 강조했다라면 그는 40에 한 대 감한매를 다섯 번 맞지 않아도 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겪지 않아도 되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타협만 하면. 그래서 그 타협의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여러분 술자리 가면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까? 막 술을 먹고 있으면 막 전 안 마셔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술 따라주는 사람이 꼭 얘기하죠. 나도 교회 다녀. 나 임원이야. 그럼 그 사람과 타협하는 너도 교회 고마워. 받겠어요? 아니요. 기도해야죠. 야, 넌 타협하냐? 난 타협하기 싫다. 그럼 세상에 수많은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한 그리스도인들 멋있지 않아요. 타협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우리가 감동하지 않습니다. 타협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간증하여도 타협한 사람들은 간증할 수 없어요. 타협하지 않은 유일한 그리스도인들만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합니까? 왜 이 시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합니까?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타협되어 있는 삶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미 내 안에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절대적인 복음을 남에게 전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굳건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타협선들이 있습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르는 날인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더 좋아해요. 왜요? 파티와 유흥과 선물, 데이트, 산타, 뭐 케이크들로 막 엄청나게 이것을 덮어버립니다. 그 세상은요 이 성탄절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이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케이크와 선물, 산타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 블레싱 오늘의 교회가 25일, 24일날 가는 줄 아세요?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은 그날 빨간 나라로 칭하여서 친구들을 만나고 유행을 즐기는 날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24, 25일 날 교회 아무도 없어도 된다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결단서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 여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 한 번밖에 없는 방학, 그 시간을 왜 쪼개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까?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뿐더러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너 가짜 사도 아니냐? 너 믿고 있는, 전하고 있는 복음 그거 가짜 아니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날 괴롭게 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옷을 벗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0에 한 대 감함에 39대를 다섯 번 맞은 맷자국이 있을 거고요, 돌에 맞아서 함몰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혀 그 얼굴이 그냥 평범하고 그런 얼굴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매를 맞으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얼굴은 깨끗해요. 몸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맞으면서까지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여러분, 사도바울이 손해본 것 한두 가지겠어요? 매맞은 것으로 끝났겠어요? 아니에요. 사도바울이요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겨요. 사람들이 원래 사도바울을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하나님 앞,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복음 전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헌신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피곤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지난밤에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해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되기를 갈망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여러분을 이 공간 가운데 오게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전요, 제 몸에 상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밥을 먹다가 데인 상처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압력밥솥으로 밥을 했어요. 밥을 너무 먹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압력밥솥에 밥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 만져서 손이 데워가지고 지금도 새끼손에 보면 데인 자국이 있어요. 근데 데웠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웃으면서 그때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몸의 흔적,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신앙의 흔적은 우리가 그 날을 지나고 나면, 그때는 고통일지언정 그 날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간증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듭니까? 조금 견디십시오.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또 동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만 내 인생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새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기를 갈망하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솔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진솔된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역이 나의 삶에 이러한 부분이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흘러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삶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회복시키고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타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신앙적 패턴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풀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